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232페이지 펴보시고 거기 이제 아까 토지 등록 단위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지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필지 한 필지가 되려면 1필지의 1필지가 되기 위한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이거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필지 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1필지란 아까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그려야 돼. 도면에 그릴 때 일정 비율로 줄입니다. 이걸 축척이다. 지적에서는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지만 예를 든다면 뭐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걸 축척. 그러면 이 도면에 자, 저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잡고 경계점과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나온다. 이런 경계로 둘러싼 일단의 토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 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필지는 이 도면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1필지. 그럼 이 1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첫째가 이것은 같은 지번부여 즉 지번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여기 지번부여 지역이란 동이나리 이에 준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리가 달라지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같은 지번부여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집안이 연속돼 지표면이 상호 붙어 있어야지 중간에 도로나 구거로 단절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있고 집안이 연속됐다 하더라도 전체의 용도 같아야 돼. 이걸 지목이라고 한다 했죠? 지목. 지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다른 부분은 한 필지가 못 된다. 참고로 1필지 성립 요건은 이건 합병 요건과 똑같아요. 합병. 합병의 요건과 중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합병 후에는 반드시 1필지를 만들어야 돼요.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의 요건과도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번 부여적 같고 집안 연속 용도인 지목이 같고 네 번째 도면의 전체 축척 이 전체 축척은 다 똑같아야 돼. 축척이 동일하고 다섯 번째 도면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1필 전체의 소유권 한 필지당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이거 소유자 같다는 의미는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동일함을 의미한다.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 소유자 같다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이렇게 등기 여부 같다. 이 여기 등기 여부 같다는 것은 등기가 된 거로 같든 안 된 거로 같든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는 이렇게 지지지 축소 등 기억할 것. 이것은 합병의 요건하고도 같다. 합병의 요건하고도 같다. 그러면 1필지 성립 요건이 6가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원칙을 말했기 때문에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를 말한다.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뭐냐? 우리가 양입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양입지.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에서 여기 지목동일 요건 여기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 부여적이 다른 토지를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도 안 되고. 근데 요거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란 주된 용도를 말한다 했지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용도가 같지 않은데 즉 토지 지목이 다르지만 지목이 서로 다르지만 요 다르지만 한 필지로 되는 토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입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지목 설정 원칙 중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지목을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다. 답 한 필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동이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를 우리가 답이라고 표현했는데 물을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을 저장하는
연못을 만들어 놨다. 이것을 연못 같은 걸 뭐라고 하냐? 유지라고 표현해. 그러면 자,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종된 토지는 이 나름대로 현장에 가보면 요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등록 안 하고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양입지라고 표현해. 양입지. 그래서 이건 전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입지란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거나 주된 토지 편의로 설치된 여기에 뚝을 만들어 놨다. 도로. 여기에 또랑을 파놨다. 국어. 이런 거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이거나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이런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그냥 한 필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 자, 양입지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 필지다라고 하는 한 필지다. 한 필지. 양입지가 한 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인데 결국 양입지는 무시하는 땅입니다. 무시해버려. 이건 종된 토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양입지라는 것도 무한정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 사유가 있다. 제한 사유. 제한 사유는 세 가지. 첫째, 즉 제한 사유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첫째,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일 땐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지목 중에 제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 과수원이 한 필지 있다. 여기 과수원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다. 그럼 주거용 건축물 30밖에 안 되더라도 주된 토지 둘러싸인 조응된 토지지만 이건 지목 28가지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지 안 된다. 그래서 실정법상 우리 지목 배우면 알겠지만 묘지나 목장용지 과수원 세 가지 경우는 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그냥 대가 되지 주된 지목에 양입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토지와 조응된 토지 비율이 10% 이랄 이걸 초과하면 양입되지가 될 수가 없어.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답이 한 필지가 있다. 면적이 얼마냐? 이게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유지 면적 얼마냐? 50제곱미터까지는 양입되지만 이게 51 넘어가면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조응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요 330제곱미터는 100평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과수원 안에 여기 전 하나 끼어 있어. 이것은 면적이 얼마냐? 35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건 양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양입지가 안 된다는 거면 한 필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한 필지 못 하니까 이것은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지 한 필지는 못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전 350이 양입지가 되느냐 봤을 때 자, 5000제곱미터에 비해서 이건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첫째 지목을 봐라. 이것은 대가 아니니까 양입지가 될 수가 제한사에 해당할 수가 없으니까 양입되는 겁니다. 요거에서 보면은 근데 두 번째 요건 비율을 봐라. 10% 초과했는가? 자, 5000제곱미터 10%인 50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세 번째 요건을 봤어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냐? 요게 해당되는 거 35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 세 번째 요건에 해당돼서 제한사에 해당되므로 양입지는 될 수 없고 뭐가 된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따로 등록해라. 과수원 한 필지, 전 한 필지 따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 중에서 지목동일 요건의 예외를 양입지, 즉 지목이 다르지만 용도와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 토지가 있더라 있고 그 다음에 제한사유 3가지가 있어서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해당되면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입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 얘기 아셨죠? 이렇게 1필지 요건을 정리해 준 겁니다. 요 내용이 234페이지의 양입지 그리고 234페이지 하단에 양입의 제한사유 세 가지를 언급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기출 문제도 바로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필지가 됐다. 이제 한 필지가 됐다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한 필지가 됐어. 그럼 한 필지가 됐다면 1필지의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것이 1필지에 대한 1필지 등록사항, 토지 등록사항인데 이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합니다.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그런데 토지 표시 용어정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지 표시란? 에? 여섯 가지. 조금 아까 했죠? 여섯 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다라고 했어. 이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근데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게 없고 좌표값을 가지고 문제 낼 게 없기 때문에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면적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서 235페이지를 피시면 돼. 235페이지 그 지번을 보면 자,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즉, 각 필지마다 하나씩 번호를 붙여줘. 아랍의 숫자로 번호를 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는 그 표기 방법과 그 다음에 부여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표기 방법을 보겠습니다. 표기 방법 어디입니까? 2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지번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 그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지번은 자, 토지에 붙인 번호야. 아랍의 숫자로 하나씩 붙였어. 어떻게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붙인다. 1필지 1지번의 원칙. 그러면 지번 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나온다. 여기 뒤에 또 뭐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나왔을 때 그걸 단식 지번.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을 때 복식 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 복식. 그리고 단순히 토지 대장 지적도 했을 땐 이렇게 하지만 임야 대장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임야 대장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숫자만 쓰면 안 됩니다. 이 숫자의 앞쪽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산이라고 써. 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다 뭐라고 썼다? 산이라고 붙였다. 이것이 이제 지번의 표기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이렇게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나눠져 있고 단식은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것이고 복식은 숫자 나란히 평행하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이거 주의할 게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산을 안 붙이고 지목이 묘지일지라도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산자를 붙인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복식지번은 앞에 나온 숫자를 본번이다 라고 했고 요 뒤에 붙어있는 것을 부번이다 라고 했어요. 본번과 부번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 나오고 본부원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고 이걸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표시는 대시로 표시했고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번 내용의 표기 방법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 숫자 본번만 나온 걸 단식 본번에 부번이 붙어 있으면 복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번만 이 부번만 있는 것은 이것은 지번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지번 표기 방법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의 분류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들은 아니고 용어들만 알면 되는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238페이지에 가면 3번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요건 주의해야 됩니다.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있다. 이 북동 북서 이게 뭐냐? 기본 위치. 어디에서 지번을 시작했느냐? 기본 위치. 즉 지번을 처음에 시작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요게 북동 북서 나눠진다는 것은 지번 부여 지역 전체 즉 동이나 리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자, 이 북쪽 아래 남쪽 항상 지도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집원을 북서 요 방향에서 시작해서 흐름이 남동으로 끝나가는 형태, 이걸 북서기본법, 북서기본법. 거꾸로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로 끝나가는 형태, 이 방향, 이것을 북동기본법 이렇게 얘기해요. 북동기본법. 이 북동기본법은 한자로 표기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자로 쓰지 않으면 다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 순서, 북서에서 집원은 북서에서 시작해서 여기 남동쪽으로 이 방향으로 집원을 부여한다. 누가? 지역소관청이. 어디? 집원 부여 지역별로. 아까 집원 부여 지역은 동이나리라 했지. 그래서 지역소관청은 우리 법률 규정을 보면 지역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남동 방향으로 집원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우린 북서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무슨 원칙? 북서기본법 원칙. 북서기본법 원칙. 어디라고? 북서에서 남동. 그 방향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원의 분류 방법. 여러분들이 이건 더 이상 뭐 볼 거 없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집원 부여 방법 4번 별표 3개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자, 집원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집원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집원 부여 방법을 보면은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집원 부여 방법. 세 번째, 토지 합병했을 때의 집원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청약했을 때의 집원 부여 방법. 이렇게 총 네 가지 집원 부여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기본 원칙은 이렇게 원칙 예외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본 구조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그다음에 분할 시 집원 부여 방법, 합병 시 집원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청약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집원 부여 방법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을 보면은, 자,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자, 이때는 인접 토지 옆에 있는 토지에 부분을 붙여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입니다. 만약 10번지 옆에 바다를 막아서 토지가 생겨서 10에 1번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접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부적당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적당할 경우는 최종 지번당에 본번을 붙이는데, 본번 최종지 본번을 붙이는데 이 부적당한 경우가 세 가지 있다는 게, 세 가지. 첫째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된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면 최종 지번 다음에 곧바로 본번을 붙이라.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원거리. 멀리 떨어져서 거리가 멀을 때는 역시 인접성이 없으니까 최종 지번된 본번을 붙여라. 세 번째는 필지수가 많아. 수필지. 이렇게 여러 필지일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인다. 이렇게 최원수란 말이 나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최원수 옆에 나오면 예외로 가서 최종 지번당에 본번을 붙이는 거예요. 부번이 아니라 뭘 붙인다고? 본번을 붙인다. 그 다음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면, 분할 시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듣고 나머지를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할한다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 나눴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여러 개를 잘랐어. 이게 다 분할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토지 10번지 잘랐다. 해당 지역 집원부의 배를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원이 배열됐다면 지금 10번지를 분할해서 세 필지, 네 필지 잘랐어.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써야 돼, 이거.
근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된다. 요거를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1필지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래서 부번이 두 번 나옵니다. 한 필지는 뭐 한다고?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을 두 번 하는 거 보여줘야 돼. 다시 이거 잘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이 힘드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다시 한번 요 필지를 두 필지로 잘라버리면 10의 6번지 이걸 다시 또 잘랐어. 분할. 그럼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저 말로 설명 어떻게 된다고? 1필지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아시겠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선 240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 위에 신규등 등록증 한시 아까 설명한 거 원칙과 예외 최원수 그 세 가지 기억하라겠고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외는 분할 전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 전 토지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이 있으면 어떨 것이냐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합니다.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거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기에 있었다. 그럼 분할이다. 그럼 분할 전 지번 10번이 어디로 넘어오냐? 여기다 10번 먼저 주라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 우선적으로 부여준다. 북서경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할 전 지번을 건물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분할 전 지번을 여기다 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두 필지 이상 한 필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합치다 보면 거꾸로 이거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네 필지를 합쳤다. 그럼 합친다면 만약 18번, 32번, 47번, 56번 합쳤어요. 그럼 전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 다 없어지지? 그럼 집은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 제일 빠른 걸 써라. 즉 이걸 선순위 집은.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집번을 합병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 제일 빠른 거 근데 선순위 중에서 우선권은 어디에 있느냐 본번 중 선순위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선순위 이 얘기는 여기에 부번이 붙어있으면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32가 본번 중 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집번 합병의 집번 하되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합병의 경우도 주거나 사무실이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47번 후에 건축물이 있어. 이거 합병의 집번을 선택해봐라. 그러면 이 18, 32, 56, 47, 47번 후에 건물이 있을 때 이때는 합병의 집번이 47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예외로 가는 것은 아니고 주거나 사무실이 건축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신청을 했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합병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의무가 됩니다.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분할과 달리 합병의 경우 소유자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역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 세 가지 세트면 나온다 했죠. 도시개발 사업에 있으면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해라. 본번만 사용한다. 부번을 다 없애버려. 즉 복식지번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번만 쓰지만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경계에 걸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 비록 본번이지만 안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집원과 도시개발사업지역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하는 게 있다. 본번이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것도 제외시켜라. 제외시켜라. 본번만 쓰지만 안 쓰는 본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시개발사업한 지역, 즉 지역 확정측량 지역에서는 집원이 많이 부족해. 그럼 부족한 집원을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를 단지식, 즉 블록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집원을 부여하는 단지식으로 하거나 해당 지역의 제일 마지막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 최종 본번 다음엔 더 이상 숫자가 없으니까 최종 마지막 다음에 본번을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 책에서는 24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합병, 자 선순위 밑줄 치고 첫 번째 끝에 본번 중 선순위다. 두 번째 줄에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죠. 본번 중 선순위. 그 다음에 2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거용돈 사무실 등 건축물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 건축물이란 표현이 있으면 합병의 경우 그 집원을 합병의 집 신청이란 단어가 나와야만 의무가 돼버려. 그래서 신청한 때는 그 집원 합병의 집원을 부여해야 한다. 의무다라고 해준 거예요.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갑니다. 5번처럼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 보니까 자 세부할 때는 기억 맨 끝에 다음 각목의 집을 제외한 본번으로 밑줄지 본번. 이 각목이라는 건 뭐라 하겠어? 목. 이건 이렇게 조문을 옮기는 것 같겠죠. 조문은 제 몇 조 이렇게 첫째 조라는 말 쓰고 여기에 1, 2 이렇게 숫자 나와서 이건 제 1항, 제 뭐 10조 제 1항, 제 2항, 항이라고 그래. 항 목차 순서가 조라는 거. 이 조문, 이 조문이 먼저, 조가 먼저 나오고 그 밑에 항이 나와. 항. 좀 하위 목차가. 그다음에 하위 목차 속에 여기 1, 2, 3 이렇게 나오면 1호, 1호라고 그래. 항 밑에 뭐라고? 호. 읽을 때 조, 항, 그다음에 제 1호. 항 다음에 뭐라고? 호. 2호, 3호. 호 밑에 또 더 세부 목차가 나와. 그러면 여기 가, 나, 다 할 때 이거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다목 얘기는 그냥 목차 순서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단어냐 물어보지 마세요. 목차 붙일 때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의 어떤 목차를 정할 때 조, 항, 호, 목 순으로 붙이기 때문에 다음 각, 목 이것은 여기 각, 가, 나, 다 이걸 각목이라고 그래. 목. 그래서 각목 집원을 제외한 본번으로 여기서 뭐로 붙인다고? 여기 본번으로 해라. 본번으로. 근데 이걸 제외한 게 두 가지 있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제외한 게 뭐냐? A, B번부터 보세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 본번이지만 제외한다. 그 다음 A번은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집원과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일치하면 이 두 가지는 본번이지만 안 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니은번은 이제 부여할 집원이 부족합니다. 즉 새로이 부여할 집원 수보다 적다. 종전 집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러면 블록 단위 즉 단지식을 말하면 밑줄 치고 단지식 블록 단위로 하거나 또는 그 밑 두 번째 줄에 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본번 블록식 단지식으로 하거나 본번으로 요 말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것을 준용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미리 지원부 신청하면 이때도 이 방법을 준용하되 이때는 사업계획도를 근거로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업계획도. 아직 구획정리가 안 돼서 사업계획도 도면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이 방법을 쓰라는 것이고 이걸 다시 세 가지 중요한 경우 기억해야 됩니다. 지축행위라고 했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지번 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번을 전부 또는 일부 다 바꾸는 걸 말합니다.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아까 용어 정의에서만 나왔지만 좀 복잡한 겁니다. 이거는 자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되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지번 부여할 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다 자주 나왔던 겁니다. 사업계획도 두 번 14회 때 28회인가 나왔었고 이거 준용하는 세 가지 다 도표로 다 나왔었어.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라는 거 알고 특히 이 분할과 이거 두 개 주의해서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번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결번이다. 라고 결번. 자, 얘를 합병하게 되면 지번이 하나만 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결번이 생기면 이것은 결번 대장에 등록 후 영구 보존한다. 영구 보존한다.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지적 공부는 아닌데 결번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즉 결번이 생겼으면 어디다 등록하냐 그러면 지번 대장이 아니고 어디다 등록한다? 결번 대장. 결번 대장.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2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니은에 나온 게 예외. 아까 얘기했죠? 그럼 디귿이 뭐냐?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로의 토지 이동의 경우에 지번을 부여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 준공된 때인데 거기 보면 두 번째 끝에 공사 준공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 밑줄 치고 소유자가 신청한 게 누구?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소관청은 어디에 따른다? 사업 계획도 밑줄 꽉 치고 네모칸 쳐놔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사업 계획도 이걸 지번별 조사하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기타에서 첫째 A번의 지번 변경 그 다음에 C번의 축척 변경 B번의 행정구역 개편 이 세 가지 밑줄 치고 거기 준용한다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와서 지번 변경에서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지번 부여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밑줄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다 밑줄 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지적 문제는 항상 어디의 핵심이냐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관청으로 위임해서 소관청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이 라인을 잘 중시해야 돼요. 장관이냐 시도자 승인이 있느냐 소관청이냐 이걸 서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승인 받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어. 소관청이 하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 말을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아까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걸 준용한다. 지번 변경 시 지축행 여기서 배웠으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결번. 자 지번이 없어진 거 빠진 걸 결번이라고 하는데 결번이 발생하면 243페이지 맨 위에 결번대장 밑줄 치고 영구보존해라.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보존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결번 발생 사유가 많지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정확히 할 것. 첫째 분할. 두 번째 신규 등록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돼. 여기서 지목 지번 부여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이거 신규 등록 이건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토지 분할 이 두 가지 결번이 생길 수 없다는 거야. 물론 여기 없는 거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새롭게 부여를 해야지 없어지는 지번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번 문제 지금 얘기한 요 정도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 문제만 보고 쉬겠습니다. 244페이지 거기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번 부여 방법 중 틀린 걸 찾아라. 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으라겠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원칙은 뭐다? 부번이다. 이거 아까 신규 등록 부번이라고 했지. 그래서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3번 분할의 경우는 분할업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이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 분할의 경우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번 응급되라 했지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은 등록 전환입니다. 지금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지 근데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4번에 여러 필지 그럼 여기 수필지 여러 필지 수필지니까 예외를 말하는 거 예외 최종 지번 다음 본번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자 그 지번 부여적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본번 그 다음 5번 합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예외가 되려면 건축물이 나왔으면 수요 신청이 있는지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5번에 두 번째 주 끝에 보니까 그 합병이 집원 신청을 했다 이 표현이 나왔네 그러니까 의무가 되지 그래서 그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번 부여 방법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몇 번 보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번을 봤고 이제 지목 조금 쉬었다 지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